사람 뺐어. 사람 뺐어. 왜 뺐어? 와, 엄마. 야. 야, 조수석에 사람 없어? 사람 뺐다니까. 샤이. 워베. 뭐요? 야, 사람을 옮겨야 돼. 야, 이거 차가 터진다니까. 야, 차 터진다고. 야, 못 찍겠다. 와. 자, 차 터져요. 자야 기름 세니까 자 뒤로 물러요 뒤로. 그러니까 저분이 음주인데 자기가 그냥 혼자 그냥 왕 도망간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금 도착을 한 거예요. 차 한 대가 빨간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도로 위를 튕기듯 달립니다. 잠시 후 주차된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불이 붙고 이내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SUV가 주차돼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30대 남성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운전자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고 불리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헌터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추격하는 과정을 촬영하는 유튜버들을 말합니다. 30대 운전자는 인근 유흥가에서 해당 유튜버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다만 유튜버가 사고 직전까지 추격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유튜버가 경찰도 아닌데 왜 나서냐,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 논쟁이 오갔습니다. 경찰은 유튜버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검은색 외제 차량 몰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화물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잠시 뒤 불꽃이 삽시간에 차량을 집어삼켰는데요. 그리고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자, 저 사고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지 단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사고 직후 상황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자야, 사람 뺐어? 와, 엄마. 야, 조수석에 사람 없어? 사람 뺐다니까, 샤이. 워베, 뭐요? 야, 사람을 옮겨야 돼. 야, 이거 차가 터진다니까. 야, 차 터진다고. 야, 못 찍겠다. 와. 자, 차 터져요. 자야, 기름 세니까. 자, 뒤로 물러요, 뒤로. 그러니까 저분이 음주인데 자기가 그냥 혼자 그냥 왕 도망간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금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유튜버가 저 사고 상황을 정말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대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음주운전 차량을 갖다 전문적으로 쫓는 속칭 그 담양오리라고 하는 유튜브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달아나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는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죠. 실제로 이 담양오리라고 하는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통상 이제 3명에서 한 10명까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광주, 전남, 유흥가 등지 등에서 음주운전을 주로 이제 추적하는 그런 그 방송을 하면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방송을 라이브로 본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유튜브가 여러 음주 차량을 쫓다가 음주 차량을 그 찾는 과정에서 바로 이 30대 운전자 차량을 발견해서 저 사람 술 마신 것 같은데 출발한다, 음주운전이다 라고 하면서 차량 두 대로 뒤쫓았고 그 장면을 생중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0대 운전자는 당시에 아주 과속을 한 것은 아니고 30에서 40km 속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유튜브 일행이 차량을 뒤쫓는 것을 갖다가 피하면서 도주하다가 바로 이 30대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도로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해당 유튜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혼자 그냥 확 도망갔어요라고 주장을 했죠. 자, 하지만 그 당시 그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이 시청자들 자,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분 제보자는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장님 음주운전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분이 무조건 도망간 게 아니라 도중에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을 켜고 한쪽으로 세웠는데 근데 담양오리가 아 승부 걸어야 되겠다. 야 있어 하더니 운전하는 사람 놔두고 내려서 창문을 막 두들겨요. 두들기니까 창문이 살짝 내려왔거든요. 걔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사장님 운전하셨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아 담양오리님이네 하고 말소리까지 나왔어요 방송에. 그러니까 와 알아보네. 야 신고해. 야 경찰 신고해. 하고 악을 쓰니까 그 고인 되신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망가신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작정 도망을 갔던 건 아니고 좀 조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잠시 정찰했답니다. 정찰하니까 이 유튜버가 가까이 다가가서 창을 두들기고 창문을 내리니까 어 음주하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숨진 남성이 알았던 모양이 저 방송을 봤던 모양이 아 담양오리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 알아보면서 경찰에 신고해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이 도주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도 자기 차를 타고 뒤에 쫓아갔는데 마침 중간에 택시가 끼어드는 바람에 추격이 좀 지체가 됐고 한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시작하실 때 얘기를 했잖아요. 혼자 쫓는 게 아니라 다른 일행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행들과 연락을 하면서 뒤쫓고 있다 이렇게 주고받고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또 다른 일행이 유튜브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큰일 났다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가보니까 갔을 때 상황이 저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만약에 술을 내가 안 마셨으면 그렇죠. 저렇게 갈 이유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네. 음주운전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국과수에서 이제 결과가 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 술은 마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유족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뭔가 지금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신고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발자 가득 운전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담양 뭐 올인가요? 거인가요? 이 사람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앞에 보면 정차 당시에는 유튜브 그 대화하기 전에는 속도를 좀 천천히 갔던 건데 대화 나눈 이후에 빨리 움직였거든요. 뭔가 인과성이 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유족도 술을 마셨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한 분위기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음주운전을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분들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한 2분 정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사적 제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 또 유튜브의 주장인 거, 유튜브의 유족들의 주장이옵니다. 이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만 단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족들은 운전자 사망에 있어서 그 해당 유튜버의 책임이 있다,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그 해당 유튜버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 해당 유튜버는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말을 좀 아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추격은 하지 않았고 무리하게 추격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 술 마신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과성이 있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예. 입장에서는 사망 이 사고 발생한 거하고 추적한 거하고 연관성 원인과 결과 연관성 그 부분을 좀 찾아볼 거고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면 뭐 과실 내지 고의 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과성이 있다 그러면 민사적인 좀 책임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 교수님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정말 그 누리꾼들도 많은 뭐 난상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아이고 음주운전자 고발하기 뭐 잘못이냐. 하지만 저렇게 뭐가 됐든 어떤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튜버가 뭐 또 사적 뭐 제재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논란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가 과연 이 공익을 위한 신고자이냐, 즉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과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한 그 사적 제재인가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행동에 있어서 어떤 그 명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음주운전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고를 하는 정도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주체적으로 경찰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뭔가 방향성이 정립이 되어야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불행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차 앞에 서 있는 저 두 남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면서 차 앞을 딱 막아 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 V 포즈까지 취하죠. 자, 그러더니 갑자기 뒷목을 잡더니 아이고 사람까지 패네 하면서 막 1인극을 시전해요. 자, 남성들 무시하고 차를 후진시키려고 하니까 졸졸졸졸 쫓아오더니 보닛 위로 쿵! 아이고 이젠 차로 치네 아이고 하더니 저 옆에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과 저 두 남성들의 대화 들어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음주 의심 차량이라고 길막을 길목을 탁 막고 있더니 멀쩡한 차에다 대고 저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부가 노래방에 같이 갔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래 술을 못 마신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있으면서 아내만 술을 마시고 차에 돌아와서 당연히 운전은 남편이 했겠죠. 그런데 운전하려고 하는데 그 두 남자가 갑자기 오더니 술 마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갑자기 따지더랍니다. 술 안 마셨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보낼 줄 알았더니 갑자기 택시가 나타나서 차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택시에서 딱 내린 사람들이 아까 물어봤던 그 남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술 마시지 않았냐라고 또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안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그냥 가려고 했더니 저렇게 뭐 차에 올라타지를 않나 경찰에 아내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자기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출동해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경찰분 입장에서는 술도 안 마신 사람들을 지금 운전을 방해해놓고 게다가 전진하는 차도 아니고 후진하는 차에 쫓아가서 본인 뒤에 올라가놓고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바탕 크게 야단을 맞았답니다. 경찰에게.